반갑습니다, 불자님들. 오늘은 제가 10여 년 전에 경북 예천에서 산중 오 암자에 머물러 불자들에게 법을 전하며 또 불사를 할 때에 그 암자에 살았던 당시 10년 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암자의 주지로 계셨던 일자 연자 일년 스님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후에 스님이 또한한분 바뀌어서 제하고 인연 맺어 그 스님에게 저를 인수받고 제가 불사를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절에 들어오던 첫날 저녁 공양을 마친 뒤 예불을 하고 참선을 제가 늘 조석으로 자기 전 참선 삼매에 들어서 머물다가 잠을 자고 또 눈을 뜨면 잠시 일어나 삼매에 머물렀다가 새벽 예불을 하고 또 참선하고 아침 공양을 하고 그렇게 늘 생활화됐던 패턴이었는데요. 처음 그 절에 들어가선 어떤 그날 한밤중 참선을 하던 한 11시쯤 됐을까요? 눈을 감고 고요히 1시간 좀 지났을까요? 그런데 제가 법당에 앉아서 참선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절 불사든 절 마당이 보이고, 그리고 입구가 대나무 숲 옆이 있고, 큰 느티나무 한 그루가 있고, 그리고 맞은편에는 이제 큰 바위가 또 있었는데요. 그절 입구를 누군가가 걸어와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 입구까지 올라와서는 제게 절을 꾸벅 하면서 스님 어서 오십시오. 제가 전에 머물렀던 일자 연자 이런 스님이라고 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합장을 하고 인사를 했죠. 그러자 갑자기 그 스님이 제가 계 몸으로 환생을 해서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 되물으니까 그 스님이 갑자기 검은색 바탕에 약간의 누런색이 조금 섞여서 열번 검은색, 짙은 누런색의 색깔의 포인트 같이 널씬한 개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허허.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선정해서 마음속으로 허허, 스님이 어떻게 참안 됐구나. 그래서 수행을 어떻게 하셨길래 저렇게 개의 몸으로 태어났다고 하면서 인사를 하고 다시 개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인가. 그 이후에 이제 삼매에서 깨어나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자기가 이 절에 전에 주지로 있었고 지금은 개의 몸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모습을 그의 모습으로 다시 변해 가지고 보여주고 인사를 했던 이 과정, 일련의 과정들이 참으로 참 안쓰럽기도 하고, 참 나도 스님으로서 이 불사를 하는 주지였지만, 참 중생제도하기 위해서 공부를 나름 참 마치고 이제 보살도를 실천해야 되겠다 싶어 하고 있었던 차에, 참잘 살아야 되겠구나. 계행을 잘 지키고 또 정말로 더 거만한 마음 갖지 말고 정상만 없이 눈높이를 참 낮춰서 중생과 내가 둘이 아닌 마음으로 동사습하면서 잘 가르치고 참 청정하게 잘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이제 당연히 이제 가지게 됐죠. 그러면서 깨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 산중 암자에 스님이 살았던 주지 스님인데 내일 이 절의 신도를 만나보면 아마 그 스님의 내력을 이러이러한 스님이 있었는지 물어보면 잘 알겠구나 싶어서 다음날 이제 그절 아래 마을에 신도를 찾아서 그래 물어봤죠. 이만코 저만코 이런 스님이 계셨느냐 하니까 마침 그 절에 다니는 처사님이 그 스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산삼도 캐고 또그 스님이 골동품 수집하는 거를 좋아했답니다. 뭐 돌도 수집하고 여러 이런저런 불교 용품에 관계된 오래된 불상이라든지 그러면서 이제 그런 귀한 것이 있으면 또 같이 차에 태워서 보러 가고 또 스님이 사와서 수집해서 또 그거를 또저 서울의 인사동에 가서 뭐 되팔기도 하고 그런저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잘 안다고 그 조사님이 그 스님은 자기하고 점심을 먹다가 그때 여름이었다고 그래요. 여름에 그 점심을 먹다가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그 자리에서 좀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때 여름이라 냉면을 먹었답니다. 냉면을 먹다가 잠시 내려놓고 그 자리에 조금 뒤로 눕더랍니다. 그런데 그 길로 이제 돌아가신 겁니다. 참, 밥 먹다가 이제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그 처사님이 놀래가지고 잠시 머리 아프다고 누웠는데 나중에는 깨지도 않고 그 길로 돌아간 걸 알고 참 놀래가지고 먹던 밥을 다 중단하고 스님을 실려서 병원에 싣고 갔다고 이렇게 하는데 참그 스님이 일자 연자 스님으로 저한테 이야기했던 그 내용을 자세하게 이렇게 참선 선정 삼매 중에 주지 스님이라고 나타나서 이래 개의 모습으로 보이더라. 그러니까 마음 아파하면서 그렇습니까? 참 스님이 그러면 개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참더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 날 그러니까 그 처사를 만나고 신도 처사를 만나고 이제 올라와서 이야기를 듣고 절에 오후에 머물러 있는데 똑같이 크기가 닮은
민가에, 그 마을 밑에 민가까지 한 1km 좀 떨어져 있는데요. 민가에 개가 올라와 가지고 그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 참. 그 개를 보자마자, 아니, 이게 참 너무도, 이, 흔히 말하면 꿈과 현실이 너무 똑같으니까, 산매 중에 봤던 그 개의 모습이 그대로 똑같은 모습으로, 널씬한 포인트 같은 개의 검은 색바탕에 누른색이 좀 섞여 있고, 귀도 큼직하고, 다리도 널씬하고, 몸도 널씬하고, 꼬리도 길고, 그런 큰 놈, 큰 포인트가 이 개가 이래 절간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나가보니까 꼬리로 달랑달랑 흔들면서 제 앞으로 와가지고는 제가 쓰다듬 주면서, 야, 이거 참 어제 저녁에 참선하면서 만난 스님이 이렇게 개가 됐다는 생각이 들자 그 개에게 제가 염불을 해줬죠. 남아미타불, 남아미타불, 부디 스님아, 이제 남아미타불 염불로서 다음 생에는 꼭 극락왕생해라. 제가 그렇게 포인트를 두들겨주면서 쓰다듬어 주고, 그 껍데기 다른 짐승의 개의 모습이었지만은 실상은 그 영혼은 스님이 이제 그 몸을 빌어서 들어갔으니, 일반 사람들 볼 때는 개로 보지만은 저에게는 영락없는 스님으로 느껴졌으니까요. 그래서 염불을 해줬죠. 걔가 무척 따르더라고요. 하루가 멀다 하고 이렇게 자주 절에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마침 제 불사는 절에 산 중에서 또그 전에 내려왔던 제가 해탈이 백공이라고 하는 그 엄마의 아들께 차를 마시는 개를 또 듣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개들하고도 싸우지도 않고 참잘 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참 제가 불사하면서 경험했던 10년 전 어느 스님이 개의 몸으로 환생한 그런 일화를 제가 경험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성소를 막론하고 우리 수행자들이, 불자님들이 열심히 정진해서 참이 축생 몸을 받는다는 것이, 이 과보가 절대 그런 일은 있어서 안될 것입니다. 당연히 뭐 악의 지옥이라는 이 사막도에 떨어져서도 안 되겠죠. 그래서 불자님들은 이 5계를 잘 계율을 지키고 실천하고, 또 우리 스님들도 각자 알아서 열심히들 또 계율을 지키면서 정진해 나갈 때에 참더 윤회를 벗어난, 또 삼선도마저도 인간, 아수라, 천상의 이 세계마저도 벗어나서 진정 부처님이 가르쳐주고 부처님이 깨달음을 위해서 법을 설했던 저 아녹다라 산막 산불의 해탈의 마지막 최상승의 최후의 무상정등 정각의 최상의 도에 머물 때까지 열심히 다 같이 참 서로 돕고, 내 잘났네, 내 못났네, 내가 더 뛰어나고 내가 너는 부족하네라는 상도 버리고, 서로 한결같은 불성의 마음으로 존중하고 받들면서 서로서로 존경하면서 서로 위하는 마음으로 참 부처님 법을 깨칠 때까지 돕고, 또 불자들은 스님의 지도를 잘 받으면서 열심히 정진해서 이 생에 하루속히 깨달음을 얻어 소원 성취하시기를 비나이다.